2022년 7월 14일 림택에 참가한 세종대왕함은 SM-2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에 성공한다. 2008년에 처음으로 전력화된 세종대왕함은 여러 실전에서 활약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. 최근에는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까지 진수하며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데, 2022 림팩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함의 활약상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?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, 한국 해군 새 역사를 쓰다 2022 림팩 2부, 많은 시청 바랍니다.